여러분들 그 거꾸로 그 육자 아시죠? 거꾸로 육자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본래 육자가 자, 다시. 자, 요렇게 해서 자, 요렇게 해서 만약에 줄이 요렇다. 그러면은 자, 줄이 요렇게 여러분들 길다란잖아요. 맞죠? 요 상태에서 자, 거꾸로 육자가 되려면 거꾸로 육자가 되려면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요렇게. 그래서 요 부분을 요렇게 잡고 요래 만들어 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왜 요렇게 거꾸로 육자를 만드냐? 이 원줄 부분 있잖아요. 원줄을 이래 위로 이렇게 감아줘야 되거든요. 네. 요래 원줄 부분을 요렇게 위로 요렇게 감싸가지고 감아야 되기 때문에 요 거꾸로 육자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 터득 하셔가지고 요렇게 교차해서 이 원줄에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요렇게 교차시켜 주시는 겁니다. 자, 요렇게 같이 잡아주시고 그러면 요 모양이 되셨죠? 요 모양대로 요 부분을 이제 윗부분을 요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. 요 원줄과 합쳐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이렇게 세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기본적인 면사 매듭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면사 매듭에 밀림 현상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심층이 흔들리는 거거든요. 네. 수심층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면사 매듭을 하시면 안 돼요. 네. 자, 요 상태에서 자, 원줄을 바깥으로 감아줬죠. 원줄을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바깥으로 빼고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을 당겨요. 네,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. 팽팽하게. 요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면사 매듭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없고, 밀림 현상이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. 네, 조금 탱탱하게. 너무 헐렁해도 안 되고, 요렇게 딱 이동이 될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릴에서, 뭐릴 앞쪽에 이 면사 매듭을 묶었다. 예. 이 릴분의 면사 매듭을 묶어가지고 수심층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 부분에 마지막으로, 요렇게 조금만 놔두고, 요렇게 절단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렇게 하면은 최종본 면사 매듭과 그리고 반원 구슬 이렇게 걸리게 되죠. 이 반원 구슬이 면사 매듭에 걸리고 이 면사 매듭도 릴에 있던 면사 매듭이 바닷물에 닿으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수중지들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구조죠. 굉장히 쉽죠?